오늘은 여행 콘텐츠 제작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날이 엄청 좋다. 와. 먼저 갈매역에 왔습니다. 브런치를 먹으러 왔어요. 이곳은 우리 동네권이라 굉장히 깨끗깨끗하고 아파트가 많은 곳이에요. 오늘은 하늘이 아주 이쁜 날, 가을 하늘. 브런치를 먹으러 왔음. 사실 오늘 여기 재난지원금을 쓰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마시러 갈 건데 되게 큰 커피예요. 되게 커요 이게. 짠! 거대한 음료수 등장. 이 녀석을 먹기 위해선 먼저 설명서를 필독한다. 와, 거품이 되게 풍부한 거품이다. 치즈 맛이 나는 거품. 달다구리한. 캠핑 준비를 단디 마쳤어.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우로 유명한 한우, 횡성 한우. 제가 이곳 횡성에 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곳 횡성군 마곡리에서부터 섬강 자전거길이 시작됩니다. 섬강 자전거길. 여기서 여주까지 53km 구간이 섬강 자전거길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멋진 자전거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옆으로 이렇게 강이, 아, 너무나 멋지죠. 제가 사실 낚싯대를 챙겨왔거든요. 근데 저기 조사님께서 아무것도 못 잡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있는 서울 경기권은 자전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달리면은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좀 많은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언택트, 힐링 뭐 이런. 맛있기로 소문난 횡성 한우 발견. A++ 등급. 아, 이제 가을이다. 이제 이 벼가 누렇게 익어가겠지. 제가 전에 딸기원 살 때 우리 집주인 어르신분께서 섬강 자전거길에 한번 가보라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서야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은 너무나 좋네요. 한적해서 저밖에 없어서 너무 좋아요. 강이라기보다는 약간 계곡 같은 느낌인데, 와. 뭔가 신비로운 게 울고 있는데, 일본에서 제가 쓰르라미 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다녔거든요. 약간 그거 비슷한 소리까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달리니까 여기 강이 살짝 넓어지면서 뭐 되게 멋진 암석들이 드러났고, 여기 길도 데크길? 약간 울타리가 나무로 된 멋진 길이 나타났어요. 와, 자전거 도로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찻길 옆으로 데크가 있거든요. 끝난다, 끝나. 여기 섬강 자전거길이 되게 변화무쌍해요. 처음에는 약간 임도 노지 같은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길을 가다가 중간에 또 데크길도 나오다가 이제는 강이 제법 넓어졌어요. 제법 넓어지면서 이런 공사 구간도 나오고 보시다시피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사라졌어요. 웬일? 자, 제가 그 섬강 자전거길 걷다 보니까 여기에 캠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텐트 치고 야영을 캠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전 답사차 좀 나왔고요. 자, 여기 캠핑 장소 일단 좀 찾았는데 좀 약간 더러워요. 여기 누가 담배도 태우시고 바닥에 불도 피우시고 뭐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가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오늘 캠핑지에 도착했습니다. 뭐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입구가 약간 좀 비포장이라 강이 크잖아요. 한강, 낙동강 뭐 이렇게 4대강 있잖아요. 그런 큰 강들은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섬강 같이 좀 약간 작은 강들은 감칠맛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거기 섬강에 처음에는 약간 계곡처럼 시작이 돼요. 물줄기가 굉장히 가늘어서 이게 강이야? 왜 이게 강이지?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넓어지면서 바위도 막 되게 멋지게 생긴 바위가 막 나오고 사람도 없고 공기도 맑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이제 라면 국물 냄새가 막 모락모락 나는데 맛있겠다. 자, 라면이 익어가는군.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면. 왜 이런 데만 나오면 라면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라면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만 맡아도 되게 냄새가 짜릿짜릿하게 뇌를 막 자극한다. 쫄깃쫄깃 쫄깃쫄깃 짤릿짤릿. 박수받아 마땅한 라면이다. 어째 지난번 인제 내린천 때와 비슷한 코스인 것 같아요. 너의 입속에도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자. 오늘은 특별히 보리 음료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